여수를 국제 해양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요트 산업이 인근에 있는 양식장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양식장을 옮길 마땅한 장소도 없는 데다 어민들에 대한 보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급 요트들이 마리나항에 줄지어 장박해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 150선석의 계류시설은 마리나항 개장 3년 만에 요트로 꽉 채워졌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최고의 요트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해양 네트워크 활성화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감악만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양식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장 때문에 밖으로 멀리 나가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 특히나 대중들이 같이 볼수 있는 그런 그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은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50헥타르. 어민들도 이설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체 양식장 장소가 부족한 데다가 200억 원이 넘는 폐업 보상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뭐 이설을 포함해서 어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어민들을 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양식장이란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